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부 다 그 아프리카 경제 그 고수들 앞에서 제가 경제 전공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이 마그레브 지역의 그 분쟁과 자원의 역학관계라는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주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전문가라는 어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상의 그 내용을 꾸준히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어요. 좀 내용을.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 마그레브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약간 이제 서아프리카하고 또 이게 맞물리는 그 지역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서사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그동안은 대개 한국에서 연구를 보면 대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혹은 외교적인 어떤 문제로만 이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정치 외교적인 어떤 문제의 그 끝에는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 그 이 서사하라 지역, 이 서사하라가 이렇게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모로코가 있고 요 밑에 이렇게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역인데 이제 이거의 일부가 오늘날 이제 모로코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면서 모로코가 왜 그 죽기 살기로 저렇게 저 영토를 갖다가 주려고 하는가? 또 이제 그 반대에 그 옆에 있는 모로코 옆에 있는 알제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 모로코가 영토를 저렇게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저런 노력들이 식민지배를 받은 국가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들의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양국이 아주 그 원수 중에 원수인 국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형제국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현재는 형제국이 아니라 완전히 그 원수 중에 원수인 그런 국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자원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이렇게 뭐 이 와중에 좀 언론에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니까 이 서사하라의 다클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제2의 중동의 그 두바이 유럽에서는 지금 그 관광 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하라 그러면 굉장히 척박하고 그런 이제 모래만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자원에다 아까 강대수 대사님 그 기저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니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기니만이 서아프리카에서 그 서사하라까지 이렇게 모로코 여기가 사실 그 해양 수산 자원의 그 보고라고 하죠. 보고 아마 그 저기 요리를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그 우리 갈치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아프리카산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한동안은 거의 막 세네갈산이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문어, 참치 그리고 뭐 조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기니만 저도 외교부에서 제가 그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하기도 했지만은 기니만의 그 서아프리카 요 밑에가 이제 기니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왜 우리나라 그 저기 선원들 그리고 선박이 이렇게 납치가 되나 그 이면에는 그 해적들이 그냥 일부러 우리나라 어선을 노리는 게 아니라 워낙에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고기를 잡아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생활 터전과 일종의 그 양식이죠. 그걸 갖다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의 어떤 방편으로 해적 짓거리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소말리아 얘기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고 전 세계 그 해적의 90%는 이제 이쪽에서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발생이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은 뭐 수산자원도 어떤 자원이니까 수산자원 플러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자원의 어떤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두고 이제 그 지역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게 해당 국가는 이제 모로코하고 알제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걸려요.
이스라엘하고 모로코하고 2020년 12월 10일 날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라고 하는 국가와 유대인 국가 저쪽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는 건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배경들이 있긴 한데 또 한 축에는 바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을 등에 업고 있는 또 미국, 그 다음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와 미국이라는 어떤 강대국을 등에 업고 이 서사라를 자기 땅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자원을 갖다가 획득하고 그 지역을 통해서 그 강대국을 갖다 꿈꾸는 아프리카의 강대국을 꿈꾸는 모로코의 야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수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제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모로코가 했던 방식이 서사라에 대해서 했던 방식이 서구의 식민 지배 방식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이런 분쟁은 모로코가 이제 그 프랑스로부터 1956년도에 그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알제리는 1962년도에 전쟁을 8년 동안 전쟁한 끝에 독립을 하죠. 사실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로코하고 알제리 간의 그 영토 분쟁 그리고 그 자원을 두고 벌이는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제리가 독립한 1962년 그 다음에 1963년부터 자기들 영토를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더 선점하기 위해서 모로코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미국을 등에 업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제3세계 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또 비동맹 국가의 그 당시 이제 제일 앞에 있었던 러시아나 이제 중국. 그래서 이게 이제 이념적인 어떤 자기들의 경쟁이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외교 관계 단절로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 2021년도 8월 달에 알제리 대통령 태분이 모로코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하고 지금은 양국 간에 아무 저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비밀리에 있는 건 있겠지 뭐.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유럽의 그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가스 문제 때문에 근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 알제리에서 가스를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선으로 해서 모로코로 해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게 약 유럽 가스의 한 2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가스가 절대적으로 많긴 하지만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요번 주인가? 요번 주에 지금 잘랐죠. 프랑스에 더 이상 가스 공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프랑스로서는 이제 어디에 이제 붙어야 돼? 이쪽에서 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프랑스가 그동안 해왔던 게 누구 편을 들었냐? 모로코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제리에서 꼭 가스 공급을 받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다시 해서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국경에 대한 이런 것들, 분쟁이나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은 한은 아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이것 플러스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그 복잡한 질서 때문에 굉장히 그 경기력이나 뭐 이런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페인은 아주 야가예요. 스페인은. 여기에 얘기해도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가스관이 그 모로코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스페인은 그 자기들이 바로 이게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타격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양쪽을 갖다 다 이용했는데 결국은 스페인도 모로코를 갖다가 지지하면서 이쪽 아프리카 서사하라 이쪽의 영토를 모로코 땅이다. 그거는. 그러면서 모로코 편에. 그러니까 그 지역, 왜 그렇게 되냐면 스페인은 서사하라가 갖고 있는 자원,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스페인이 그쪽 서사하라를 지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역에 일정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사하라의 그 갖고 있는 이 문제들, 이쪽이 굉장히 그 복잡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걸로만 볼 수 없는
그 자원을 두고 버리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올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 2022년에 그 스페인이 이제 서사하라를 모로코 땅이다 해가지고 직접 총리가 모로코를 갔다 방문하면서 자기들의 그 우위를 이렇게 과시하고 국왕하고 만찬하면서 모로코하고 스페인은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제리도 지금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죠. 저 가스를 공급 끊어 어떻게 말아. 러시아가 지금 유럽의 그 동쪽 다시 얘기해서 그 독일이나 폴란드 이쪽에 굉장히 그쪽은 이제 러시아의 직격탄이잖아요. 이쪽 남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쪽에 그 가스 관계들이 이런 복잡한 외교 질서하고 맞물려 있더라. 이제 이렇게 그 영토 분쟁이 발생했었던 이런 그 또 배경에는 오랫동안 모로코하고 이제 알제리는 자기들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같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있었지만은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서로가 악감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로코 사람들이 모로코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농업 국가들이 많긴 하지만은 굉장히 농업의 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쪽 국경지대 오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토의 구분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거기에서 뭐 자기들 그 농산물 같은 걸 수확을 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이렇게 추방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모로코에서 이제 그걸 이제 반감을 이렇게 가지면서 모로코에서 또 이스라엘 정보부의 페가수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정보부의 도움으로 알제리 그 정치인들 뭐 이런 또 군인들 이런 걸 전부 다 도청을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아주 악감정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결국은 2021년 8월 24일에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모로코는 그 이 사하라 이남에 모로코는 여기에 있는 이 모로코는 요 밑으로 끊임없이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우스 사우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남남협력이라는 게 그 모로코 정책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동부나 남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이 서부, 중부 아프리카의 모로코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혹은 국가, 그리고 민간단체, 종교시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출합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서사하라거든요. 서사하라가 완전히 진입로죠. 진입로고 모로코는 이제 또 프랑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암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모로코를 가보면 프랑스의 떼제베가 스페인을 지나가지고 뭐 이제 떼제베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스페인에서는 어쨌든 고속철도가 스페인을 지나서 탕헤르 여기 스페인하고 그 모로코의 국경지대죠. 탕헤르를 지나서 카사블랑카까지 지금 떼제베가 가요. 떼제베. 그러니까 그 떼제베를 이 서사하라 이쪽 지역으로 연결해서 관광지가 지금 뭐 제2의 중동 두바이를 꿈꾸고 있는 여기까지 연결해서 길게는 이 서사하라까지 아니 사하라 이 서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있겠다라는 이런 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토 분쟁이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분쟁들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국가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모하메드 6세가 현재 국왕인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 진출을 갖다가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프리카의 그 모로코 기업, 모로코 텔레콤이나 은행이나 보험회사, 부동산, 로얄 에어 마혹이라고 그래서 모로코 그 항공사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 35개 이상을 가고 있으니까 이 보면은 모로코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아프리카를 얼마나 이렇게 중시하면서 경제 전략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지.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이 바로 이제 서사하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모로코로서는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중요성이 있는데 이 또 그 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장이 굉장히 양질의 그
그 수산 어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해양 자원을 갖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바닷가 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다량의 그 수산 양식들이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유럽, 프랑스로 이렇게 가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지도는 이렇게 좀 작긴 하지만은 유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특히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고 있는 서사하라 일대의 그 수산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모로코에서 운영되는 194개 생산업자 중에 101개가 서사하라 지역에 설립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장이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아프리카 전부 다 이게 사막이 아니에요.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 생산 가능한 그 땅들이 얼마나 이렇게 되냐고.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그 밀이 어디에서 생산되냐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다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이렇게 사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옛날에 그냥 척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우리나라 그 수산 양식을 하잖아요. 새우 양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게 굉장히 신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모로코가 그린 모로코 플랜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 사막을. 그래서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나 지금 이렇게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또 유럽으로 수출하고 그러니까 서사하라 이쪽 지역이 그 옛날에는 그렇게 척박하고 그랬던 지역이지 이게 탈바꿈하니까 예 이쪽 지역 사람들도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모로코에 편입되는 걸 그렇게 뭐 아주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잘 알려져 있게 모로코는 세계 3위 인광석이 매장돼요. 가장 질이 좋은 그 우리가 석유도 똑같이 뭐 아라비아 반도나 이런 데서 나는 그 석유하고 이 리비아 같은 데가 굉장히 양질의 석유라는 거 아니에요. 석유도 퀄리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인광석 같은 경우도 가장 양질의 그 인광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서사하라 땅을 모로코가 끊임없이 자기들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예, 뭐 이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제 또 관광지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진으로 보면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 모래는 그냥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아니라 완전히 물 전까지 다 사막이죠. 사막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최고의 그 웰빙을 하는 게 요즘에 붐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뭐 5번, 6번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가는 직항 비행기를 갖다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제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바로 서사하라를 두고 이제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 그리고 그 주변에 관계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스페인 그다음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외교의 어떤 중요한 축으로서 이 지역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뒷부분은 좀 있는데 제가 정해진 시간은 좀 그 정도 선에서 인 것 같고요 뒷부분은 좀 앞에서도 반복했던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질의응답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